수사하는 과정에서 집에 같이 있었다는 엄마한테 딸내미가 삐삐를 친 점도 있었고,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힘든 행동들이 통신 수사 패턴에서 나타났고요. 그거 말고도 본인이 수익자인 보험,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도 살리셨더라고요. 네? 여러 단서들로 추궁하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혜경.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아, 금방 갚는다니까요. 네, 알았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정말. 이제 어쩔 거야? 본선 나까지 죽게 생겼잖아. 아, 있어봐. 나도 진짜 죽겠거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맞다. 있어. 돈 나올 때 있어. 아, 저 보험료 미납된 거 한번에 다 내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교통상해보험 새로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휴일 교통사고 특약도 있나요? 안녕, 안녕, 1위요. 미료. 피의자가 한 1억 3천 정도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그 내연남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계속 대출을 내서 대출을 갚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그거를 갚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받을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전에 들었다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됐던 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납부를 해서 보험을 살린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딸의 생일을 살해 계획의 디데이로 잡은 혜경. 엄마, 종이야 끝나겠다. 빨리 가자. 슬기야, 근데 집에 먼저 가 있을래? 엄마, 아빠랑 할 얘기가 좀더 있어서. 알았어. 빨리 들어와야 돼. 알았어. 금방 들어갈게. 무슨 일 있으면 삐삐 치고, 있지? 딸을 먼저 집으로 보낸 후 영일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놓고 왔어?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늘 만나서 하면 되잖아. 급한 일이야? 오늘 자기한테 꼭 해야 될 말이야. 알았어. 아, 인간이 싫어할 텐데. 결국 강일에게 전화해 약속을 취소한 영일은 혜경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나 사실 5년 전부터 승대 씨 만나고 있었어. 뭐? 누구? 김승대? 재혼할까 싶은데 당신한테는 말해야 될것 같아서. 예상치 못한 혜경의 고백으로 충격받은 그는 그녀가 의도한 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던 혜경의 살인 계획.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어? 슬기네? 그건 바로 딸 슬기의 호출이었습니다. 슬기야.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언제 와? 아직 아빠랑 있어? 아니, 아빠랑은 아까 헤어졌지. 엄마 친구 잠깐 만나고 금방 들어갈게. 알았어. 올때 아이스크림 사와. 딸과 자연스럽게 통화한 후 다시 계획 실행에 나선 혜경. 됐어? 시작한다. 차에 숨어있던 내연남의 도움을 받아 술에 취한 영희를 흉기로 살해한 후 숨진 그를 운전석으로 옮겨 태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 난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했습니다. 이미 살해된 영일이 탄 차를 언덕 위에서 힘껏 굴려보낸 두 사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